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풀벌레 소리가 정겹고 여름과 작별을 구하는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설레임으로 가을 마중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폴 세잔, 샤갈, 르누아르, 피카소가 사랑하고 특히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던 프랑스 아를, 테오의 권유로 프랑스 파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르레 온 고흐가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르는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합이다. 아르레 푸른 하늘과 싱그런 초록의 나무들과 노란색의 태양빛에 반한 고흐는 아르레 머물면서 밤의 카페 테라스, 온강의 별이 빛나는 밤, 아르레 붉은 포도밭 등 2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프랑스 아를로 몰려오는 이유도 그가 작품을 활동하며 남긴 발자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아를에 남긴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를에서 그린 200여 점의 작품 중에 소개할 고흐의 첫 번째 작품은 아를의 침실입니다. 아를의 침실. 낡고 금이 가고 생기가 없어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것 같습니다. 나무와 침대와 의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고 연보라색 벽에 그림이 몇 점 걸려있는 작은 침실. 아르레 침실은 세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888년 그린 최초의 작품과 그가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홍수가 나서 작업실에 방치되어 있던 최초의 작품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1889년 다시 그린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그린 작품만이 진품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점의 작품은 한눈에 구별이 힘들어 보이지만 오른쪽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고흐가 허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라무르땡 광장 북쪽에 있는 노란 집을 빌려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르레 침실이 그려진 시기는 고갱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시기이며 고갱을 기다리며 방을 장식하고 해바라기를 그려 벽에 걸어놓고 무척 기뻐했을 고흐의 환영이 느껴집니다. 그림 왼편에 있는 문은 고갱을 기다리며 준비한 게스트룸 문이며 오른편에 있는 문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던 문입니다. 정면에 있는 창문을 열면 라마르땡 광장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고흐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는데 오른쪽 초상화의 주인공은 군인이었던 폴 웨젠 미에이고 왼쪽에 있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시인 웨젠 보후로 연인과 시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실제 작품입니다. 고흐의 아르레 침실을 그릴 무렵 동생 테오에게 고갱에게 보낸 편지의 제목을 구상해놓고 그리고자 하는 생각과 설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남보라색 벽과 생기 없어 보이는 붉은색 바닥,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 나무 침대 의자, 희미한 라임색 침대 시트와 베개, 진한 빨강색의 침대 커버, 녹색 창문, 오렌지색의 사이드 테이블, 푸른색의 세숫대와 라일락색의 문과 같은 다양한 색들은 절대적인 휴식을 표현하기 위해 충분할 거야. 그의 작품을 보면 색채가 강렬하고 특히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실 곳곳에는 보색이 대비되는 빨강과 노랑, 노랑과 보라, 파랑과 주황색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죠. 아르레의 침실, 이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흐의 감정과 내면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도 보이지만 이 작품을 통해 쉼, 휴식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칠고 두터운 붓질로 그려진 작은 침실,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작품에 대한 상상들을 화폭에 담아 그려내야 하는 깊은 고뇌와 싸워야 했던 그의 작품을 만나면서 이 작은 공간이 그에게 휴식을 가져다주는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아를에서 만난 고흐의 두 번째 작품은 건초 도미입니다. 고흐는 프랑스에서 잿빛 하늘과 흐린 날씨만 보다가 아를에서 만난 화사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 탄성이 절로 나왔고 그의 발길이 머물고 눈길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에 정신이 팔려 아득해졌을 것입니다. 고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에 아를로 내려가 1888년 6월 초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아르레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서정적인 자연 생활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890년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내졌고 190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반 고흐 회고전에 되어 있다가 2년 후 파리 예술가이자 수집가인 구스타프 파에에게 판매합니다. 이후 1914년 베를린에 기반을 둔 유대인 사업가인 막스 메이스톱스가 작품을 구입했으나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밖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도피하면서 이 그림을 파리에 있는 독일계 유대인 미술상에게 맡겼습니다. 그 유대인 은행가 가족의 일원인 드 로차일드가 소유했지만 그녀 역시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스위스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 후 1940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드 로차일드의 소작품을 약탈했고 건초더미 작품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이 그림은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이 집결된 박물관인 제트폼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오스트리아의 한 성으로 다시 옮겨진 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작품이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 폐망 후 드 로차일드는 잃어버린 그림들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의 한 갤러리에 1978년 건초더미 작품을 인수했고 텍사스 석유 사업가인 에드워드 로크리지 콕스가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2020년 콕스가 사망하면서 크리스티가 그의 아트 컬렉션을 주선하면서 건초더미는 법적 문제가 되었고 과거 이 작품의 소유주였던 드 로차일드의 상속인들이 이 작품에 대해 나치 시대에 강제 판매, 약탈당한 것을 주장하며 현 소유주인 콕스 상속인과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가 관여하면서 오랜 협상 끝에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흐의 애처로운 삶의 여정을 닮아가서인지 전쟁 속에서도 오랜 소유권 분쟁 속에서도 험난한 여정을 거쳐 최고의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건초더미 2021년 11월 10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590만 달러 하나 약 423억 3,3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매에 나온 고흐의 수채화 작품 중 최고가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아르레서의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눈부신 색채, 서정적인 생활에서 만난 작품들, 아르레서 그린 작품들을 보면 고흐가 얼마나 아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흐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해바라기가 피어나고 고흐가 긴 밤을 지낸 수많은 별들이 수채화가 되어 온강에 별이 빛나는 밤이 되고 카페 테라스의 노란 등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프랑스 아르레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